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늘은 생뚱맞다, 생뚱맞다 알아보겠습니다. 뭐가 맞을까요? 생뚱맞다가 맞죠. 생이 아닙니다. 뭐 생까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다가 맞습니다. 이게 뜻은 뭐좀 엉뚱하다는 뜻이 있죠. 엉뚱하다. 엉뚱하다. 뭐 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매우 엉뚱하다. 그게 생뚱맞다라고 표현을 하는데, 생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. 틀립니다.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생뚱맞다는 뭐라고 그랬죠? 엉뚱한 거죠. 뚱입니다. 그래서 뚱은 그대로 뚱 써주면 되고, 엉이지 않습니까? 엉이 아니잖아요. 이게 아니잖아. 그냥 엉이잖아요. 그냥 하나만 썼다고, 하나만. 두개 쓰지 않았다고요. 그래서 생뚱맞다. 안녕.